이번 작업은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에 대한 얘기들을 몸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상자로 보고 그 속에 마음이 담긴다는 그런 생각을 조형 언어로 표현한 거죠. 재료를 자연 섬유 중에서 찾았어요. 그것이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아바카 섬유입니다. 그 굉장히 성근 그 천인데 자연 염색도 굉장히 잘 되고 겹쳐진 레이어가 보여주는 그 밀도가 입체감을 주었기 때문에 평면 작업의 섬유 작업이 입체의 섬유 작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 같아요. 그 인연이라 그럴까요? 섬유라는 재료를 만나면서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 감수성이 맞아서 아마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합니다.
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, 할머니, 특히 한국 여성들은 천을 짜고 그리고 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재단을 해서 가족들의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. 그 일이 저한테 유전인자로 내려온 거죠. DNA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의 나와 태고의 할머니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 나만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,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이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